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중요 사항을 전달을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과 내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순환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럼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이 공무원이란 말이야. 뭐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느냐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 이런 거 쓰느냐고 사실상 정책에 많은 신경은 안 쓰는데, 이제 선생님은 뭐 강의 준비하고 책 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연습국하고 뉴스만 봐요. 그래서 연습국도 잘 알아요. 요새 이제 잘 보는 게 최강 배달꾼 뭐 이런 거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뉴스상을 접하면 내년에 6만여 명을 뽑는다고, 공무원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상 최대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뭐 1.2명 뭐 이렇게 되죠. 가장 적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마지노선 40만이 쪼아졌어요. 37만밖에 안 나타났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30년, 20년 내에 전라남도 이렇게 뭐 고성군이라든가 이러한 시남 섬 같으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럼 국가는 정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집 안 가고 싶어 한거나 장가 안 가고 싶어 한거나 그지?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이 바로 공무원이란 말이야.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면 여성 공무원이 임신했잖아. 그러면은 야근 노, 휴일날 출근해 놓 노. 일 바쁠 때는 휴일이고 저기 출근해야 되잖아. 그거 노. 첫째 내면 1년 육아휴직인데 둘째 내면 3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가와 관련돼서 가장 저기가 여성 공무원이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남자도 당연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애 둘 낳고 남녀가 같이 돈 받아가면서 3년 동안 애 키운다는 명목하에 놀고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에서 3년 놀면서 이런 거 어디 있어? 돈 받고.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제가 잘 들어갔고 뭐 회사가 잘 들어가면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지금 꽉 맥혔단 말이야. 그 국가 공공 일자리밖에 없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